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. 우리 얘기. 윤 대통령의 권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자면 탁 박사님. 권위가 없죠. 아, 너무 또 단정적으로 없죠 이러시면 좀 당황스러운데요. 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,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대통령으로 가질 수 있는 권력이 있잖아요. 예. 근데 권위라는 거는 그거를 떠나서 마음으로 승복하는 게 권위거든요. 어허. 근데 그게 50% 정도 넘어야 이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아, 지지율이. 그렇죠. 지금 뭐 지지율이 30%를 왔다 갔다 하니까 네. 없다고 보는 쪽이 옳은 거죠.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 하셔도 네, 되겠어. 이런 거잖아요. 10명 중에 7명이. 네, 되겠어. 그리고 또 바뀌겠지. 그리고 그런 걸 왜 해, 도대체. 이상한 얘기네. 그런 상태라면 권위가 없다고 봐야죠. 권력은 있지만 권위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.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김영우 의원님. 근데 저는 그 최근 근래 대통령을 역임한 분들 현직 대통령일 때 권위가 있었는가? 저는 없었다고 봐요. 왜냐하면 그거는 대통령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세상이 저는 변했다고 봅니다. 그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이제는.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임금님 얼굴을 모르면서 임금님을 그냥 뭐 존경했듯이 예전에 대통령을 만나기도 보기도 어렵고 네. 몰랐던 시절이면 모를까 지금은 이제는 평등이잖아요. 우리의 시각 자체가. 그런데 좋아하는 팬들은 있을 수 있어요. 그 지지하고 또 선거 때 이제 찍어주고 말이죠. 지지자는 있지만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저분 정말 훌륭하시다. 이렇게 그런 그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를 갖는 대통령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. 그렇죠. 아, 저도 불가능하다고 봐요. 뿐 아니라 그 전에 현직 네. 그 당시 현직 대통령. 네. 왜냐하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. 우리나라 좀 진영으로 완전히 갈려져 있기 때문에 50% 50대 50이라고 한다면은 50 넘게 굉장히 어려워요. 왜냐하면 진영이 다르니까 처음부터 존경 안 해요. 인정 안 해요. 처음부터. 그 끝까지 인정 안 해요. 잘해봐야 50%거든요. 근데 그거 넘기가 어렵잖아요. 그런데 그거 밑으로 좀 쳐주고 있다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베스 2세는 그래도 그 권위를 지킬 수 있었던 거는 네. 그분은 보수당도 아니고 무슨 뭐 노동당도 아니고 그렇죠. 정치를 안 했죠. 예, 정치를 안 했고 그분이 뭐 국민과의 대화를 한 적도 없고 뭐 도어스태핑을 하지도 않고 말이죠. 아, 그렇죠. 뭐 엘리자베스 2세하고 우리가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이야기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. 존경심 갖기가 쉽지 않을 거려. 그러니까 권위를 현직 대통령이 갖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0%가 문제가 아니라 집권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30%대 그렇죠. 지지율 고착된 느낌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례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건데요. 최수정님. 저는 다른 정권 초기하고 수평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매우 특이한 정권이 탄생을 한 거예요. 집권 초에 이런 적이 어디 있어요. 그게 국민들이 경험하고 국민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정운영 내지는 리더십의 최소한이라는 게 있거든요. 네. 그게 무너져버린 거죠. 그래서 저 지지율에 고착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. 여기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또 다른 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은 더 내려가는 겁니다.